제가 시어머니가 됐고 두 며느리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자꾸 입이 마려운 거예요. 입술이 아, 뭐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. 네, 할 말이 자꾸 생겨요.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얘기하고 싶어요? 이상하게 우리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네. 우리 집에 오면 이제 시아버지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시잖아요. 근데 하이글을 안 입은 것 같은 거야. 짧은 바지를 입고. 네. 부러웠구나. 그러니까, 아니, 부러운 게 아니라. 아니, 아랫돌 바지가 없나? 아니, 왜? 그리고 이렇게 하면 티셔츠는 여기까지 입고 여기 힙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만 바지를 입는 거예요. 하이실 종으로. 네, 네. 그래서 하이가 분실됐나 실종 깜짝 놀라서 어머, 저거 어떡하지? 전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?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빈이 아내를 불렀어요. 네. 참지 못하고. 저기 근데 걔 시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럴 때는 조금 더 긴 바지가 좋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말끝을 흐려서. 너무 좋은데요? 네.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예예, 예, 그게 뭐니? 이렇게 해요? 하지도 않았어요. 어. 근데 대답이 없더라. 깜짝 놀랐어요, 제가. 그래서 내 어머니 이게 없었어요? 내 어머니 이게 없어요. 근데 저도 사실 20대 때 결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내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. 안 그래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나도 대답을 못했었지. 그리고 참았어요. 참았다가 이제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씩이라도 웃던가. 아, 내가 옷이 너무 짧았나? 뭐 이렇게라도 좀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 이거 어찌 왔나? 이렇게 했는데